박수홍이 드디어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1970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52세인 박수홍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 라고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 그러면서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한다. 라며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임으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축하해달라, 응원해달라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도 이미 너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책임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라며 자신의 SNS에 전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수홍은 마당발로 주변에 아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박수홍은 SNS에서 결혼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친한 절친들에게 먼저 결혼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유재석에게 23세 연하 여자친구와 법적 부부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박수홍은 유재석과 오랜 우정을 쌓아온 만큼 먼저 유재석에게 알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박수홍 하면 감자골 4인방 김수홍, 김용만, 김국진에게도 유재석과 마찬가지로 결혼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박수홍의 결혼에 깜짝 놀라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축하의 메시지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혼인신고로 정식 부부가 된 박수홍과 김다혜는 예식은 따로 치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혼집은 경기도 모처에서 두 분의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박수홍은 현재 진행하는 프로가 많이 있는데 결혼 직후 촬영인 만큼 깜짝 결혼에 대한 소감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할 듯 보여집니다. 더불어 동치미 팀에서는 박수홍에게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일을 맡아왔던 친형과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법적 분쟁에 나섰다가 지난 6월에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116억 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폭로했고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박수홍과의 갈등이 박수홍의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박수홍은 예식은 따로 치르지 않는 듯합니다. 한편 앞서 미우새 동창인 김건모도 결혼식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스몰웨딩으로 결혼하고자 했던 결혼식도 취소되면서 양가 상견례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홍과 김건모, 미우새 당시에는 가장 나이 많은 미우새들이었는데 이렇게 결혼함에 있어서도 불미스러운 일들로 예식은 하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미우새 시청자들은 미우새의 저주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미우새의 징크스를 깨주는 커플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두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박수홍님 앞으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